오늘은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번 꼭 생각해봐야 될것한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삶은요,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십니까?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런 칼럼을 쓰신 걸 봤습니다. 재미형 인간과 의미형 인간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재미형 인간인지 내가 아니면 나는 의미형 인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형 인간과 의미형 인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인철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쓴걸 제가 봤는데 정말 공감이 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의미형 인간과 재미형 인간. 일단 본인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재미형 인간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많이 유행했죠. 욜로. 욜로가 뭡니까? 예, 정말 일단 인생을 즐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욜로족도 사실은 음영 인간에서 재미형 인간의 하나의 그 탄생한 뜻으로 보면 되고요. 재미형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요. 지루한 삶은 원치 않습니다. 예, 지루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모든 삶이.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요즘에 보면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면 그걸 알바를 그만두고 그 돈으로 또 열심히 여행을 다닙니다. 자기 삶의 행복을 찾아 다니는 거죠. 또 돈이 떨어지면 다시 또 와서 또 일을 합니다. 이런 식의 삶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재미를 추구하는 정말 부러운 삶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삶들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 재미형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확행이죠. 예, 자기만을 위한 정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단어잖아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정말 나만의 어떤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재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 시간. 너무 중요하죠. 소확행. 이것도 하나의 재미형 인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는 사람을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책이 유행했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는 이책 제목을 보고 굉장히 쇼킹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실에 충실한 삶, 현실의 행복함을 재미를 느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예, 이런 삶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는데 다리가 떨릴 때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연세 들어서 가신다는 의미죠. 재미있게 풍자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최근에 재미형 인간들이 굉장히 뜨고 있고, 우리는 재미형 인간이 되자고 사실 많은 분들에게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미형 인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형 인간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미형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 일이 힘들어 보여도 그래도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어떤 대체적인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사실 소방관님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살수 있는 건데, 사실 소방관님들이 보면 그 일의 의미는 굉장히 정말 남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힘들죠. 그래도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의미형 인간의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형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미형 인간의 특징은 자기 절제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술이라든가
어떤 담배 피우는 이런 중독에 대한 것들을 좀 절제를 잘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꾸준히 매일매일 똑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또는 저녁 때 하루도 안 빼놓고 기록을 남기고 자기 일기를 쓰시는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거 할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영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꾸준함과 그 다음에 자기 절제가 잘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음영인간이 확실히 재미영인간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UCLA 대학하고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함께 연구한 걸 보면 음영인간보다 재미영인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좀더 취약하고요. 반대로 이러한 음영인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음영인간과 재미영인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두 개를 어떻게 잘 절충하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음영인간에 해당되시나요? 재미영인간에 해당되시나요? 물론 뭐가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돌아볼 때 과거에 저는 음영인간 쪽에 많이 신경을 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재미영인간 쪽에 추구하는 것도 같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잘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를 찾아야죠. 당연히 이래서 재미를 찾아야 되고요. 소통 속에서 재미를 찾아야 되고요.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이 엔돌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확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자기 삶의 의미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어야만 일을 꾸준하게 할수 있고 또 자기 절제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두 가지 음영인간과 재미영인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절충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